Hey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패턴은요, 조동사 have PP 패턴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뭐 could have plus PP, would have plus PP, must have plus PP. 이거 정말 많이 보는 패턴들인데 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이 다섯 가지 이 조동사 have plus PP 패턴을 딱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must have cleaned my room. He must have cleaned my room. 일단 오늘 저희가 정리할 조동사 have plus PP는요, 공통적으로 과거에 뭐뭐 했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e must have cleaned my room에서 must have plus PP는요, 분명히 과거에 뭐뭐 했었을 것이다. 근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he must have cleaned my room. 그러면은 그 분명히 내 방을 청소했었을 거야. 확실하게 뭐 이렇게 본건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확신인 거죠. 분명히 뭐뭐 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는 분명히 미국에 살았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he must have lived in America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must have lived 그러면 분명히 살았었을 거다.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미국 살았었을 거야. He would have cleaned my room. He would have cleaned my room. 두 번째 패턴입니다. He would have cleaned my room이에요. 자, 이번에는 조동사 would가 붙었어요. Would have plus PP. 이거는 뭐뭐 했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뭐는 하고는 싶었지만은 실제로는 하진 않은 거예요.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분명 뭐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했었을 거야 라는 거죠. 하고는 싶었지만 안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he would have cleaned my room. 그러면 이제 내방 청소를 한건 아닌데, 뭐 여권이나 이런 게 됐었더라면 그 청소를 했었을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었을 것이다. 과거에. 그러면은 would have plus PP예요. 좀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을 거야. 사실 한 거는 아닌데, 근데 하고는 싶었었지. 그런데 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을 거야. 그러면 I would have called you죠. I would have called you. 내가 너에게 전화했었을 거야. 하진 않은 겁니다. He could have cleaned my room. He could have cleaned my room. 세 번째 패턴입니다. He could have cleaned my room이에요. 자, could가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could have plus PP가 되면 뭐뭐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두 가지로 좀 의미가 갈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내 방을 청소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 능력이 됐었는데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할 수는 있었는데 안한 거예요. 그래서 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이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아 그가 내 방을 청소했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제 했을 수도 있어라는 거죠. 능력이나 가능성으로 보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능력이나 어떤 여건이 됐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가능성은 아 잘은 몰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왠지 했었을 수도 있어. 뭔가 추측의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 could have cleaned my room 그러면은 그가 내방 청소했을 수도 있어. 늦잠을 잤는데 확실치 않아. 그래서 그가 늦잠을 잤을 수도 있어. 명확치는 않은데 확실한 건 아닌데 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he could have overslep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He could have overslept. 그러면 그가 늦잠을 잤을 수도 있어. 확실치는 않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could have plus PP가 가장 좀 복잡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두 가지로 보기 때문에 하나는 뭐였죠? 그렇죠. 이제 능력. 능력은 있었지만 할수 있는 환경이나 능력은 됐었지만 하지 않았던 거. 혹은 가능성. 확실치는 않지만 뭐뭐 했을 수도 있었을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의 확실치 않지만 어떤 가능성을 두고 얘기할 때 could have plus PP를 쓸 수가 있다. He might have cleaned my room. He might have cleaned my room. 네 번째 패턴입니다. He might have cleaned my room이에요. 자, 이번에는 might have plus PP가 들어갔어요. 자, 이 might는요, may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아마도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might have plus PP 하면은 아마도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확실치 않은 어떤 추측이죠. 그래서 he might have cleaned my room. 그러면 그가 아마도 내 방을 청소했었을지도 몰라.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보면 그는 아마도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 그러면 he might have got stuck in traffic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So got stuck in traffic. 그러면 교통체증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might have got. 그러면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He should have cleaned my room. He should have cleaned my room. 다섯 번째 패턴입니다. He should have cleaned my room이에요. 자, should have plus pp인데요. 이 should have plus pp는 아까 표현드렸던 이 should have plus pp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 가지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이 should have plus pp는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쉬울 때 있잖아요. 아, 내가 로또를 샀었어야만 했어. 아, 내가 그거를 다 해야만 했어. 그래서 뭐뭐 해야만 했는데 이럴 때 뭔가 아쉬움, 후회, 아쉬움을 표현할 때 should have plus pp. 그래서 he should have cleaned my room. 그럼 그가 내 방을 청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아,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전화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러면 I should have called you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조동사 해부 플러스 PP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 강의는 제 채널에서 몇 번 더 다뤘던 강의이기도 해요. 근데 매번 들을 때마다 그때는 알아도 또 까먹고 그러시니까 제가 조금 몇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쯤이면은 좀 확실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까먹지 마시고 이거 확실하게 오늘 정리해보자고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